안녕하십니까? MBS 뉴스입니다. MBS는 한 달에 한 번 키워드 뉴스를 진행합니다. 이번 9월 키워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승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MBS 방송국에서 보도부 기자를 맡고 있는 이승아라고 합니다. 이승아 기자, 이번 한 달 키워드는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키워드는 새로움입니다. 새로움이요? 왜 9월 한 달의 키워드가 새로움인지 궁금합니다. 네, 9월 한 달은 학우 여러분들이 학예방학이라는 긴 휴식이 끝나고 2학기라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학예방학 기간이었고 9월 1일 우리 학교는 공식적으로 개강을 맞이하였습니다. 개강을 맞이함으로써 2학기가 시작되었으므로 9월 한 달의 키워드를 새로움으로 선정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전 학기와 다른 수업 방침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네, 새로운 학기인 2학기가 시작되면서 교육부 대학 학사 운영 방안에 따라 사전에 승인된 원격 수업을 제외한 모든 교과목은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라 교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네, 교내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해 완전한 대면 수업이 아닌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의 방역 지침 및 교내 코로나19 확진 상황에 따라 수업 운영과 관련된 기본 방침은 학내 업무 연속성 계획에 의거하여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학내 업무 연속성 계획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학사 공지란에서 2022년 2학기 학부 수업 관련 학내 업무 연속성 계획 안내를 참조하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업 방침에 더불어 출석 방법도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는 2022년 2학기부터 유체크라는 전자출결 앱을 통해 학생들의 출결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자출결 앱인 유체크를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겪는 학우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강의실 내에서 유체크 앱을 통해 출석 확인을 하게 되면 앱에서 전자기기의 위치를 확인하여 출석을 확인받는 방식인데 몇몇 강의실 내에서 유체크 앱의 통신 문제로 출석을 확인하였음에도 유체크 앱이 잘 작동되지 않아 불편함을 겪은 학우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하루빨리 유체크의 불편사항이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몇몇 원격 수업을 제외한 모든 교과목 수업이 대면으로 바뀌면서 많은 학우분들이 학교에 모여들 것 같습니다.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니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며 새로운 2학기 활기차고 즐겁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새로움은 무엇인가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새로움은 학식 운영입니다. 기존에 운영했던 학식이 코로나 때문에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인문 캠퍼스는 아예 운영하지 않았고 자연 캠퍼스는 교직원 식당을 이용하다가 나중에 기숙사 식당이 생겨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2학기 학식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원래는 9월 13일에서 15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9월 19일에 학식 운영을 시작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운영 시간은 조식과 중식, 석식, 사리와 가세야, 찬미소와 테이크아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간은 조식은 오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중식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석식은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사리와 가세야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찬미소와 테이크아웃은 각각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입니다. 하지만 재료가 소진되면 일찍 마감된다고 하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인 학식의 가격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학식의 가격은 인문 캠퍼스는 5,500원부터 시작이고 자연 캠퍼스는 5,000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만 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인문 캠퍼스는 MCC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학생회관 학생식당은 23년 1학기 영업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연 캠퍼스는 박목관과 복지동, 한박관, 학생회관, 제3공학관에서 운영 중이고 명진당 식당에서는 23년 1학기에 영업 예정입니다. 식권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인문 캠퍼스는 학식을 운영하는 곳 바로 옆에 위치한 키오스크를 통해 구매하면 되고 자연 캠퍼스는 복지동 입구에 식권을 살 수 있는 키오스크를 통해 구매하면 됩니다. 네. 저희는 그 식당을 단순한 그동안 그 식사 시간에만 이용하는 공간으로
이용하는 것들이 보통 대학교의 식당인데요. 저희는 식당을 좀 복합 라운지화해서 학생들이 사실은 뭐 최대한 24시간까지 그 다양한 활동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뭐 당장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그 자율배식형 식사만 제공하고 있습니다만은 곧 한 20일 안에는 이 코너 안에 다양한 푸드코트형의 분식 코너라든지 다양한 그 음식들이 추가로 제공돼서 다양한 가격대에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복합 라운지형 식당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네, 누구에겐 첫 학식이고 누구에겐 익숙한 학식이 학생들에게 각각 다른 설렘을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특히 인문 캠퍼스는 비대면 이후 첫 학식이라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많은 학우분들은 학식 운영과 함께 활기찬 대면 학교 생활을 기대하고 있음을 표현했습니다. 또 2학기가 시작되고 시행된 대면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대면 행사죠? 2학기에 시작된 대면 행사로는 동아리 박람회가 있습니다. 2학기 첫 대면 행사로 총 동아리 연합회를 중심으로 9월 13일 화요일부터 9월 15일 목요일까지 3일간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도서관과 국제관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동아리들이 부스를 준비하여 동아리 홍보와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 네. 당장 올해 1학기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동아리 박람회를 진행했었는데요. 근데 대면으로 진행하면서도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많이 오실지 아니면 좀 활발하게 활동이 될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진행하게 되니까 정말 많은 학우님들이 참여해 주시고 이제 동아리 분들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참여해 주셔서 생각보다 더 동아리 박람회가 호양리에 진행되고 있어서 정말 감사한 생각입니다. 각 부스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나요? 총 동아리 연합회의 경우 학우분들이 박람회 일정 소개, 분과별 동아리 소개, 동아리 방 배치도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팜플렛을 나누어주고 책자 마지막 장에 빙고 이벤트를 제작하였습니다. 동아리 부스 체험을 통해 두 줄 빙고를 완성하여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상품들도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동아리만의 특색을 살려 축구 동아리인 FC 명지에서는 리프팅 챌린지를, 사진 동아리 포토랩에서는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는 등 약 38개의 동아리들이 다양한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명지대학교에 하나밖에 없는 아마야구 동아리입니다. 40여 개 학교가 같이 하는 아마야구 연합체 그 대회에 참가하고 있고 그 대회에서 다른 타 학교들과 경기를 하면서 야구 실력을 향상하고 저희 내부에서도 매주 한 번씩 매주 금요일마다 연습을 진행하면서 이제 팀원들 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박람회를 체험한 학우분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나요? 동아리 박람회는 2학기에 시행된 첫 대면 행사인 만큼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학우분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동아리 박람회를 체험한 학우분들은 그동안 몰랐던 동아리들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좋다는 반응과 많은 동아리들을 한 번에 모아서 볼 수 있고 직접 동아리에 대한 설명과 체험을 할 수 있어 자신과 맞는 동아리를 선택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2학기는 대면 수업이 원칙으로 진행되는 만큼 더욱더 다양한 대면 행사들이 개최되길 바라는 학우분들이 많았습니다. 아, 되게 오랜만에 학교에 온 기분이 느껴졌고 생각보다 되게 많은 동아리도 있고 사람들이 밝은 모습을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저도 다시 즐거웠어요. 네, 그렇군요. 대면 수업으로 인해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학교 활동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변화가 많이 일어났던 9월이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2학기를 활기차고 즐겁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더 다양한 대면 활동으로 학교 생활에 활기가 돌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승아 기자와 함께 새로움이라는 키워드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역시 다양한 소식과 키워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윤경이었습니다. 대면 수업이 시작된 9월, 여러분들이 새로움을 통해 설렘을 느끼고 보람찬 대학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